각하고 행을 해야 된다. 각은 수, 행은 화염. 본형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수화가 만나면, 각을 내서 행하려고 하면 목이 생기고, 행에서 각으로 가려면 이제 또 금이 생기는 그 2층 거예요. 자, 저번 시간까지 이제 10천간을 배우셨습니다. 물론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공부하면서 10천간 안 볼 일이 없잖아. 죽을 때까지 보는 거야 10천간은. 이제 천간을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천간에서는 이제 천간합을 공부해야 돼. 천간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간합이 쓰임이 많아. 근데 그 천간합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합이 되고 어떨 때는 합이 안 되고 또 합해서 뭐가 화가 되느냐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는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 그 우리가 한번 그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남녀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사람관계. 그러니까 합이 있으면 일단은 음양의 합이란 말이야. 이게 천간합은 음양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석과도 같은 거지. 요게 있으면 요게 있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다 하면 이렇게 땡겨지지. 합될 거 아니야. 그게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천간의 모습은 일간끼리의 합을 한다면 일단은 첫인상도 되는 거고 뭔가 우리가 사람 딱 보잖아.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 합이야. 그럼 만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혹할 수도 있고 그 자체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해서 뭐 변해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간사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내가 얘를 만났어. 이 남자를 만났어. 근데 다른 애도 이 남자를 본 거야. 그럼 그걸 쟁합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거든. 근데 합을 해서, 좋아야 되는데, 나쁘면 어떻게 돼? 합해서 나쁜 것도 되는 거야. 뭔가 정신 차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안 좋은 거를 집착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천간의 모습도 있고, 이 합이, 자, 일단은 합의 원리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갑을 병, 정, 무, 기, 형, 얘가 있죠? 이 합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 원리가, 이 무토가 이제 5야, 5. 그러면 이게 다섯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을 넣는 거야. 첫 번째하고, 5까지. 그러니까 1, 2, 3, 4, 5죠. 그 다음 6, 7, 8, 9, 10이잖아.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요런 팔, 그래서 이제 갑하고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잖아요.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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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을 넣는 거야. 공부했던 거 갑기 이제 합이라고 생각해. 합후라고 해. 그다음에 을경 금, 그 다음에, 금신,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다음에 2개. 아, 이게 화, 이게 요 합이 합돼가지고 요렇게 변한다는 게, 이게 오행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화는 없어요. 합화는 그냥 지향하는 거야.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다. 이게 합해가지고, 둘이 합해가지고 토로 되나? 그럴 일이 있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했는데 토가 되구나?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 그래서 합화될 일은 없어. 다만 둘이 합해서 어떤 성향으로 어떤 오행으로 주도권이 생기느냐의 문제인 거란 말이야. 만약에 갑목이 남자고 기토가 여자 일주인 거야. 일주 일간으로 봐서 갑목 일간 남자가 기토 일간 여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토로 간다고. 그럼 누가 주도권이 신 거야? 기간.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토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물론 지지에 따라 또 틀려져요. 원국에서는 그 지지에 따라 틀려져요. 운에 따라 또 틀려지고 갑목이 세냐 을목 기토가 세냐는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갑목은 기토를 보면 토로 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순해진다는 거야. 갑목이 여러분 갑목 기질 봐봐. 어떤 기질이야? 곧 죽어도 1등 기질이잖아. 그러니까 빳빳한 기질이잖아. 갑목 기상. 기상이라고 하잖아. 기상. 일어나는 기질일. 기상인데 기토 보면 온순해지는 거야. 조금 이걸 꼬아서 말라면 쭈뱅이 돼. 갑목은 그렇잖아. 우리나라 기질 봐봐. 봐봐 이러잖아. 이러다가 이제 기토 보면 그런 게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의 개념을 봐봐. 그러니까 갑기하고 토로 변했으니까 갑목이 기토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 갑목 아 질러 뭐 빨리 빨리 막 하는 거는 기토를 만나면 말로 만나면 조금 그 기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말로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갑목 입장은 아이씨 가오가 있지 내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을경하고는 또 금이 주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음간은 양간을 보기, 그러니까 이건 남자다 하면 남자는 마음과 말 들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남자만 들어야 되고. 든든한 남자 말 들어야 되고는 그런 거야, 이게. 감, 응?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줄게. 근데 지금 요거는 요렇게 변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모양이잖아. 그지? 네.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봐봐. 그 병화는 이 신금을 합하잖아. 그럼 요게 된다는 뜻이야. 수의 기운이 온다는 뜻이지. 그럼 어떤 게 병화는 위에 발산하는 기운이잖아. 네. 신금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성질 죽는다는 거잖아. 이것도 조금 비슷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병화는 신금을 만나면 본질을 좀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냥 잡혀 산다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요 신금 입장에서 병화를 보면 뭐가 생겨? 수는 뭐야? 신금 입장에서? 식상.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석해봐.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를 본다는 건 식상의 기운이 생긴다는 거야. 자식을. 그렇지.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는 자식의 개념인데 표현력이 좋아. 신금이 병화를 때리는 것도 되잖아. 상병. 고치려고 하는 것도 되잖아. 그죠?
병화는 어떻게? 억지로 말을 들어야 되는 개념이 생기는 거지. 요 정의마음이 또 골때리. 나는 정의마음이 있잖아. 내가 정화의 임수 있잖아. 정의마음이 골때리는 내가 임수호잖아. 그럼 몸이 생기는 거야. 뭐야? 아니지. 나가 있고 저기 임수다. 여자다. 합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생겨요. 여자를 엄마로 보는 거야. 인성으로 보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 목이잖아. 자식처럼 보는 거야. 엄마 자식 가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식상으로 지금 해석을 한 거잖아. 그런 것도 되면서 이게 정의마음은 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의마음을 하면은 인성이 생기는 거잖아. 어떤 뜻이에요? 사랑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야. 이 목이 사랑 아닌가? 새로운 변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이 강하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봐. 이게 정해진 게 아니야. 근데 사람 따라 틀려져. 왜냐하면 어떤 거야? 이것만 가지고 성향을 해석할 수는 없잖아. 내 사주 자체의 원국에 내 성향이 있지. 응. 그, 또, 다른 그 자체의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에서 그게 이제 생기는 거니. 굉장히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TV에도 뭐냐면, 나라는 문명과 새로운 남이라는 문명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다. 라는 선전 있잖아. 합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합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합을 하면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질은 합은 네. 처음에는 좋은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재관이거든. 내가 합을 한다는 거는 양간 입장에서는 재성하고 합을 하는 거고 음관 입장에서는 관성하고 합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이 재관이야. 돈 놓고 명예. 명예라는 거는 주변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마음인 거야. 나의 그 소셜 스탠다드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누구나 소유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재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하고 남이 재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내가 합으로 봐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처음에 보면 좋겠죠.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재관을 내가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가 아니잖아. 둘이서 합한 거니까. 그렇지. 이견을 지시켜야 되는 거야. 합의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게 합의, 의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야? 남녀가 사귈 때 지기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합할 자격이 있는 거고 그냥 좋다고 합했다가 싫으면 완전히 뭐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친 거야. 이게 유교적 사상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과는 정관하고 합을 한 거고, 양관은 재성하고 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제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극하는 거니까 어떤 거야? 여기 입장만 힘드네. 그렇잖아,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한다라는 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평관이 아니잖아. 이게 돼요? 네. 이게 을목이 이러면 지배하는 거야. 극한 거야. 기토 입장에서 이게 평관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극한 건 맞는데 정제잖아.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정관이란 말이야. 다듬어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극한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 해주는 거란 말이야. 양간 입장에서 정제를 받다는 거는 내가 애끼고 사랑하고 컨트롤 하겠다는 뜻이야. 보호해 준다는 뜻이요. 극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내 맘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근데 편제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는 거란 말이야. 감옥 입장에서 무토는 편제죠. 이거는 내가 다스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 정제기질하고 편제기질하고 틀리다는 뜻이야. 그게 남자가 편제 가지고 있다. 여자를 어떻게 여겼다는 뜻이야. 내 마음대로 돌아가겠다. 여자한테 투자하겠다는 뜻도 돼요. 정제가 있으면 여자를 아끼겠다. 근데 그게 심하면 어떻게 집착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정제만 있으면 여자를 물질적인 걸로는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걸 바라질 않는 거죠. 즐긴다면 되죠. 아니요. 정제만 있어도 돈 벌기 바래요? 그거 아니 정제다 하면 여자도 돈 벌어 저 직장 다녀서 돈 벌어다 주면 좋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여자가 만약에 여자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온다 이거야. 그죠? 그럼 정제가 되는 거잖아. 그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말 섞거나 하는 걸 더 싫어해. 내가 소유하는 거니까. 돈도 벌어고 나라도 만들고.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율 배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걸 사랑하잖아. 그러면 저 직장 못 다니게 해요. 그 돈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어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런 십성을 아주 인지상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뜻이야.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성향을 두고 거기를 바탕으로 이제 좀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 편제인지 정제인지 내가 지금 헷갈려. 봐봐. 정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컨트롤하는 거하고 편제로 내가 지배하는 거하고 틀린 거야. 오히려 여자 그러니까 편제의 개념은 항상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잖아 내한테. 정제 있는 애들은 이걸 지키려고 해. 근데 편제 있는 애는 이걸 가만 놔두질 않아. 절대 은행에 집어넣질 않는다고. 이거 가지고 미쳤어 이래. 은행 이자 정제는 은행 이자를 좋아하는 거고 안정성을 좋아하는 거잖아. 편제는 이거 가만 놔두지 못해요. 편제는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가 돼야 돼.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런 걸 보는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 남자 입장에 편제가 있다 하면 여자도 돈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야. 정제는 나가지 마 이런 거잖아. 편제는 맞벌이 아니면 그 편제를 이용할 거 아니야. 공무원들 그래요. 무관 공무원들 일지 편제 딱 있잖아. 그럼 공무원 월급 똑같잖아. 그럼 마누라가 돈 벌기를 원한다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편제하고 정제가 다르다. 그 다음에 편관하고 정관이 다르다 이런 거야. 재미는 편제 편관이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정제 정관은 재미가 없어. 그냥 FM이잖아 그냥 FM. 그죠? 그게 합이야. 그러니까 합은 그렇게 돼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로 여자들 있잖아. 멋진 남자 만나려고 하면 그건 합이 아니야.
그건 합의 아니야. 극이지. 극당하는 거지. 내가 집이었든. 그건 난 집이야. 그잖아, 이게. 자, 이게 여자다. 이건 내가 지배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 한다는 뜻이야.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자 여기 입장에서 이거는 정관이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관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런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너 나가 그 상하관계가 아닌 거야. 계약관계지.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계산기 딱 때리는 그 이성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합의 개념으로 인간을 대하면 돼. 연애를 하면 되고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합의 개념으로 가지 않고 이 합을 욕심으로 써먹는다니까. 합을 집착으로 써먹고. 무슨 얘기냐. 사주에 합이 되면 인간의 본능이라 가지고 그쪽에 꽂힐 수가 있다는 뜻이야. 합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정화일관인데 임수가 있잖아.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런 거 다 느껴봤다니까. 이 정임합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어? 첫째는 십성적으로 해석하면은 정임합이다. 내가 정관합이잖아. 정관하면 뭐냐면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일관합의 정관합은 항상 주변을 의식해. 주변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해돼요? 네. 그게 조금 과장을 시켜요. 그건 이제 다른 그 것이기로 보는 거야. 어떻든 정관납은 나만 생각하는 팔자가 아니야.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팔자야. 근데 평관도 주변을 의식한다고 봤잖아. 네. 근데 그런 정관납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그 정관적인 성향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본능적으로 전 정관적이 아닌 사람을 보잖아. 그럼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관은 어떤 거야? 그 정관합은 무관을 보면 바로 그냥 느껴버려. 아, 쟤는 무관이다. 이게 딱 느껴버린단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합은 그런 거야. 근데 정제합은 뭐냐 이거야. 정관합은 아까 그 관 욕심이라고 부른다. 정제합은 제 욕심이야. 제 욕심. 이게 내가 보호한다 뭐 다스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욕심내는 것도 되는 거고 내 걸로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집착한다고. 아, 돈에 집착 안 해? 해요. 응. 정제들이 더 집착한다는 뜻이야. 나 수중에 나 통장에 얼마 있지? 하는 게 정제야. 간목 입장에서 이거는 정제죠. 네. 요거 그 경금 입장 이건 그러니까 자 이건 양간 이건 음간 양간 음간 양간이죠. 네. 자 요거 설명해 줄게. 양간 입장에서 합은 정제야. 음간 입장에서 합은 정관이야. 맞죠? 네. 정제. 정관. 정제.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양간이다 하면 이거는 정제합이야. 음관이다. 이거는 정관합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음관이 만약에 여자면 이게 남자고 이게 남자면 이게 여자잖아. 그런 의미라고. 그 신금이면 내가 만약에 음관이 신금이면 그 상대가 이제 병화니까 그러면 관 정관합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선생님 그리고 이게 1대1로 합이 됐을 때 일찍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자 질문이 너무 심해 본인이. 내가 다 강의 할 거야. 할 거니까 가만히 좀 듣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거야. 무관들이 그런 걸 몰라 잘.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무관이 무관을 보잖아? 그럼 더 아는 거야. 왜냐하면 무관 입장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건데, 저 무관이 지기대로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관이 더 열받는 거야. 이해 돼? 무관은 그렇다고, 아이씨, 내가 거시기 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는 또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관상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만 하시. 아, 저 그만하지, 그만하지. 얘기는 못 하고. 아, 성향이더라. 스트레스 제일 많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제하고 정관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재성 정관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본질인 거야. 그래서 그걸 욕심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욕심하는 사람 잘 살잖아. 맞지? 욕심 없는 사람. 못 살아. 8차대로. 자, 요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면, 운에서, 그 다음에 궁합. 합 있잖아, 합.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뭐냐면, 격을 먼저 볼 때. 이게 용신합과 같은 게 있거든. 용시, 월에서 올라온 당령이라든지 사령 글자가 올라갔는데 그게 합거되면, 그러니까 흉신, 길신일 때. 흉신일 때는 좋은 거야. 재화됐다고 봅니다, 그건. 근데 길신이 합되면 합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격을 공부할 때는 격에서 그 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좋은 글자인데, 사주. 쉽게 얘기해서 사주 안에 이게 좋은 글자인데 운에서 오거나 아니면 원국에 그걸 합해버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지? 네.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 합하는 글자를 극하는 거는? 좋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면 돼. 만약에 합거돼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운에서 왔어. 그 해 운이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럼 그 운에서 오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를 찾아보란 말이야. 일간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지장 간에 어떤, 궁성에서 나왔는지도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지장 간에서 안 나오면 재판 보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잖아. 지장 간에 나오면, 그 궁성에서 나온 사람이 도와준 거지. 자, 이 합을 보는 거는 천간 나오지만, 지지로도 본다는 뜻이야. 지지로도. 그 지지로 보는 게, 천간 오합적인 요소로 보는 거 하고, 그걸 암합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암합도 있지만, 지지합은 많아. 육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방합이 있고, 암합이 있고. 요게 요런 걸 보는 거야. 지장간끼리.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 여기 을목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경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을경합을 한다. 이게 볼 때 이렇게 이게 천간오합을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요걸 이해해야 요 지장간을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지장간 속에 이 글자가 뭐가 있냐 이걸 볼 거 아니야. 지장간에 이게 경금. 신금 있고 이제 임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보면 이 간목도 있고 이 을목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요 을경합 요게 합되는 부분이죠. 이런 걸 보는 거야. 요런 건 이제 천간합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육합의 원리, 삼합의 원리, 방합의 원리, 암합의 원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야.